그러면 뭐 목사님께서 오시겠죠? 예, 그러면은 그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 중국 가보신 분? 아, 이제 뭐안 가보신 분이 더 적네요. 예, 중국 그 많이 갔다 오셨죠? 그리고 특히나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은 그 중국이 가장 그 편안한 여행지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 가서 그 저는 그 중국에 처음 갔었던 게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에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때그배 타고 그 10일 그러니까 9박 10일 예, 배 타고 다녀왔는데 천진하고 북경 다녀왔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그딴 세상이죠, 지금은. 그 지난 20년, 30년 동안 사실 이렇게 중국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률을 능가한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특히나 저희 부모님 세대, 60대, 70대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까지 성장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30년 시간 동안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상점 벽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또 궁금한 이슈기도 하죠. 중국어 되게 잘하시는, 아이고, 이름 까먹었다. 아, 예, 성경님, 맞다. 성경님도 오셨는데, 투스포럼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2주 전, 3주 전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님이라고 호주 분이신데, 호주가 지금 이게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해외 전술, 작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실 선두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과 함께.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님을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줌 미팅을 저희가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여기는 공자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인더네머 컨퓨셔스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지금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캐나다를 잠식해 나가고 있는지, 이걸 영화로 찍으셨어요. 이걸 영화로 찍으셨는데, 도리스 리우 감독님, 여기 하얀색 마스크 쓰신 분, 이분이 감독님이신데, 저희가 이곳에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여기서 다큐멘터리를 같이, 한 시간 정도 되는 걸 같이 보고,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되게 중요해요.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후쿠야마,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님이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역사의 종언, 그러니까 The End of History라고 하면서 막시즘에서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이 원시공산 사회예요. 원시공산 사회에서 여기가 노예제가 나온 다음에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발전하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가 파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의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엔 공산 사회로 역사가 귀결될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유물론적 사관, 역사 발전론입니다. 유물사관인 건데 유물사관 보니까 이게 틀렸네. 소련 망했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끝나긴 끝났는데 자유민주주의로 끝났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이 평화로운 상태가 뭐 조금 따분할지는 몰라도 계속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The End of History, 그러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소련 무너지면서 나왔는데 10년 있다가 소련 무너진 게 언제죠? 91년이죠. 그렇죠? 91년. 예.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쌍둥이 빌딩.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저기, 열강들이 파워폴리틱스 해가지고, 그, 이렇게,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진영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 싸움이 아니라 문명 간의 충돌이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이 충돌할 거다. 충돌한다.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 빌딩 그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시죠? 사무엘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렇게 그 2001년 이후에는 이분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아, 그래. 그 문명의 충돌도 있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파워폴리틱스로 회귀하는 것 같아. 이게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렇게 전개가, 갈등이, 그러니까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역사는 근데 결국엔 동일한 것 같아.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세계의 질서가 좌우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알프레드 마한 교수님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살아가셨던 분이고, 이분이 쓰신 책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뭐, 그런 그 명제를 그냥 딱 세우셨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계를 보는 틀이,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크게 뭐 이렇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그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이 급격하게 발전해 나갈 때 사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조슈아 쿠퍼 라모 교수라는 분인데요. 2004년도에 이분이 그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게 있다. 이게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해서 그 베이징 컨센서스 이건 뭐냐면은 중국식 발전 모델이다.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말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식 시장경제 시스템 이거 말고 미국은 그러니까 그 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각 나라들에 도입하면서 뭐 그 무역을 하고 뭐 이런 그 세계 질서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근데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봐. 그리고 중국식 발전 모델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삐를 받아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경제 발전을 엄청 열심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뭐 있었죠? 베이징 올림픽. 예, 그 이후에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 중국에서 유학해온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물론 이렇게 그 뭐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그 베이징 올림픽 전하고 후하고 그 중국인 학생들이 느끼는 자부심이나 이런 게 그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요즘에는 어떤 줄 아세요? 요즘엔 서울대 유학 온 애들이 서울대를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그 좋은 대학 못 간 친구들이 오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사실 교수님들과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이렇게 큰 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공산당 관료들, 자제들 좋은 대학 보내준다고 하면서 그, 뭐 이렇게 서울대 인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 이렇게 찔러가지고 외국인 전형은 들어오기 쉽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서울대를 뭘로 알겠어요. 서울대를 뭘로 하는데 다른 대학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구단선 지도를 중국이 딱 만들어가지고, 구단선, 이게 뭐, 이름이 어려운데요. 구단선이 별게 아니라 여기 초록색, 여기 단면적인 선들이 아홉 개입니다. 그러니까 구단선 지도. 이렇게 쫙 그려가지고, 이만큼 중국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통제한다. 라고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이거를 중국이 유엔에다 딱 냈습니다. 근데 이쪽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진주만 공습 아시죠? 2000년째 그 진주만 공습 왜 났죠? 일본이 왜 하와이까지 날아가가지고 예, 그 폭탄 떨궜나요?
멀잖아요, 하와이 되게, 일본.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왜 갔는지 아시나요? 미국이 여기가 자원이 많거든요. 석유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전쟁하려면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일본이 이쪽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가게 하니까. 미국이 이쪽 바다를 그냥 땅,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거 깨부수려고, 깨부수고, 이렇게 속전속결하면 미국도 어쩌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했던 거죠,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쪽 바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쪽 바다를 지배하는 그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인 건데, 하여튼 2009년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지도를 유엔에다가 중국이 딱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2000 아니 1991년 그 소련 무너졌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념전쟁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또뭐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좀 필리핀, 저는 이게 태국 가봤는데 거기 미국 군인들이 그때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유흥주점 같은 데서 여성분들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 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미군들 철수해라 이런 요구들, 필리핀에서 그래서 91년도에 그 필리핀 수백만에서 미국 해군 기지하고 공군 기지가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딱 비었던 거죠. 만약에 그 기지가 여기에 있었으면은 중국이 이런 선못 긋죠. 못 긋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겠어? 뭐 이런 흐름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미국의 리버럴들, 좌파들은 자본주의의 자체적인 모순 뭐 이런 걸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성장하는 거 봐. 이게 뭔가 자본주의를 대신한 뭐 그러니까 대안적 경제 시스템이 성립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틴 자크라는 사람. 자크 마틴 아닌가? 마틴 자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 좌파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대화를 할수 있어. 근데 미국처럼만 해야 돼? 중국처럼 할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정의한 책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책에서 이렇게 중국의 근대성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는 민족 국가가 아니다. 민족 국가가 아니라 그냥 문명이다. 중국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고,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전통적인 국제관계 시스템이 있다. 옛날부터 운영해온 조공 시스템. 그런데 이게 이 조공 시스템은 서구의 국제법적인 주권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 원칙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전통 동양적인 전통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또이 민족 국가가 아니라면서 이또 한족 개념은 또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족이 단순한 인종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그 인종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어떤 게 정신적인 공동체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위계질서를 또 긍정합니다. 동양적인 시스템으로. 그리고 중국은 국가는 국가인데 국가이기 이전에 하나의 문명이고 대륙이다. 예, 대륙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되게 막 크게 보는 거죠. 계속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국의 특성 중에 하나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료 집단에 의해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중국 공산당은 이게 단순히 공산당이 아니라 이건 국가당이다. 국가당. 그래서 이게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국가당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쨌거나 엄청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이 땅덩이를 이만큼 넓으니까 이게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사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이게 부의 개발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 상하이나 이런 데는 엄청 잘 사는데 그 깡촌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화해요. 이게 한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할 수 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그 눈이 씌운 거죠. 소련 망가지고 나서 사회주의 모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리버럴들이 어떤 식으로건 그 출구를 찾고 싶은데 그게 중국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뭐 엄청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주장 많이 하세요. GDP. 근데 중국이 언젠간 앞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게 더 빨리 다가왔다. 그래서 2028년도에는 이게 역전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실제로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국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 이 시점이 언제인지라는 별도로 그 이때가 온다, 온다, 온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왔어요. 정말 이렇게 될까요? 예, 뭐 모르죠. 뭐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직도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게 명과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뭐 정말 이렇게 이상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저기 뭐 이렇게 국수주의적인 그런 이렇게 정책들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중국이 기회를 볼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그 저기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 나라들의 민심을 잃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또 이렇게 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건 두고 볼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자유무역이라는 게 무역을 하다 보면은 친분 관계가 생기고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정신이 교류의 상대방에게도 침투가 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민주적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네.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게, 하면서 쓰신 책이에요. 필스버리라는 분이. 이분이 그 허드슨 연구소 산하 그 중국 전략센터 소장이신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도 그 자문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 아마 그 국방부 자문 역은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2016년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책 안 나왔어요. 이런 책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자유무역,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인간의 존엄, 그리고 또 책임있는 자유, 또 진실에 기반한 사회와 거기에 기반한 그런 원칙에 기반한 상거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WTO도 사실 그런 거죠. 그러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전제로 하는데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또 자유무역에 가입하고 WTO에 가입했는데 그 전혀 그 실질적인 운영은 반시장적이었다. 이런 본질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가만히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중화사상, 또 중국식 사회주의가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막스 레닌주의, 역사 발전론, 역사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역사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을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조 캠프에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재교육시키는 거죠. 재교육 캠프에 집어넣고 그래도 안 변하면은 반동이니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학살을 자행했던 겁니다. 폴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마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스 레닌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해서 막스 레닌주의를 중화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이즘이죠. 그러니까 마오이즘의 그러니까 마오 버전의 막시즘인 건데 저희 툴스포럼 회원 중에 중국에서 초중고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초중고 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대요. 역사발전론 배웠대요. 원시공산사회,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있는데 그 다음에 대동사회가 있습니다. 대동사회. 대동사회가 뭔지 아세요? 대동사회가 뭐냐면은 이 그 공자의 얘기에 나옵니다.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유교적인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이게 뭐냐면은 뭐 천하가 공공의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자기 부모만 그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자식만 챙기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고 뭐 과부도 없고 후라비도 없고 남자는 직업 있고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사람도 없고 뭐 도둑도 없고 이런 유토피아를 대동사회라고 했습니다. 대동사회. 이게 공자의 얘기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게 유교적 유토피아죠. 이게 그 마르크스가 얘기한 유토피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사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유교하고 짬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대동사회에 살짝 못 간 중간사회가 있어요. 이걸 소강사회라고 합니다. 소강사회. 그러니까 소강사회는 뭐냐면은 우선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된 상태인데 이게 우선 약간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자기 부모만 챙기고 자기 자식만 챙기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예의를 지키고 뭐 하는데 이 약간 이익에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간사함 꽤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뭐 이런 사회를 아직 대동사회에는 이르지 못한 소강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책에. 근데 이게 구도가 막 여기 그 막시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넘어가는 단계랑 비슷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가 뭔지 아시나요?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아직 공산주의로 나가지 못한 그 자본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 게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막스레닌주의하고 유교를 짬뽕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소평이 개혁개방하면서 87년도에 삼보발전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삼보발전이 뭐냐면은 온포사회, 소강사회, 대동사회 이렇게 나눴어요. 이 온포사회는 뭐냐면은 우선 이때만 하더라도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기근 때 그 엄청나게 죽어 나갔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들 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그때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친구들 여럿 봤어요. 그래서 우선 먹고 사는 거 해결하자. 온포, 따뜻하게 옷 입을 사회 만들자. 소강사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결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대동사회 만들자. 이거를 그 막시즘과 유교 논리를 적당히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그 발전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2017년도에 19차 당대회에서 중국몽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면적 소강사회. 온포사회는 된 것 같다. 근데 아직 뭐 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중국의 인민들이 있으니까 2021년까지 우리가 전면적 소강사회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2021년이 왜 중요하냐? 올해죠. 올해가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에요. 7월 1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현대화하자. 2035년까지.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러니까 이게 대동사회죠. 그들만의. 이거는 2049년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게 중공수립 100주년인 거예요. 여기 공산당 창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 수립. 49년까지 해서 이렇게 중국몽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 친구들하고 뭐 이게 뭐 많이들 만나보셨겠지만 우선 우리하고 인식의 틀이 사실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인식의 틀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걸 많이 잊고 삽니다. 잊고 삽니다. 이 친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진리라고 믿어요. 진리라고. 예. 기본적으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그냥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직 뭐 완전한 공산사회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우선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서 시작됐다는 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제국주의의 피해자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였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균형이 엄청 심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감이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요.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중화사상이 있어요. 중화사상.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중화사상이 뭔지는 뭐 대충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천자의 나라다. 천자.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다. 천자에게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나라다. 이게 좀 더 나가면은, 그래서 중국 문명은, 그러니까 다른 문명은 뭐 이게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뭐 그랬지만 중국 문명은 이제 유관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중국은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을 다스리고 평정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게 그 죄를 징벌하고 바로잡기 위한 그 수단이다. 뭐 이런 인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화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통일전선전술이란 거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통일전선전술이란 걸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레닌이 그 코민테른 당시에 주창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장연대전술입니다. 그 공산당 세력이 소규모일 때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세력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대를 할 때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규모일 때 세력들을 규합하고 거기서 그 세력을 장악하는 그 전술인 겁니다. 그래서 위장 연대 전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민족 해방 전선도 그 통일 전선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때 그 우리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 독립을 통일전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전선이란 게 서로 다른 그룹들이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독립이란 걸 통일전선으로 딱 놓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프론트로 딱, 프론트가 이렇게 그 싸우는 그 전선인 거죠. 싸우는 전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같이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주도권을. 예. 중국에서 그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합작했을 때 있죠. 합작했을 때 일본하고 싸울 때 그때도 통일 전선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척만 하고 도망가고 그 국민당 군대들은 피해가 많이 가도록 의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정말 무서운 그들의 전술이에요. 이게 이 전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 전선을 어떻게 그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이 통일 전선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족 해방, 독립, 그리고 또 인권, 민주주의 자체가 통일전선이 되기도 하고,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이 다 통일전선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하나씩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 입장이 돼서 통일전선 전술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숙제로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의 국제통일전선부가 아주 확대가 많이 됐어요. 예산도 배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해외 관료들 매수하는 거. 그리고 정치인 매수, 그리고 산업 스파이 보내고 여론 조작하고 선거 개입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아이고, 이게 지워졌네. 아, 예. 이게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막 그 지금 이렇게 집권 야욕을 보인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2년 10월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소련의 붕괴에서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련이 그 당시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죠. 그랬다 결국엔 붕괴됐습니다. 중국도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군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소련은. 그리고 또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또 공산당 지침이 되는 이념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역사적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적 허무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신념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역사적 허무주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전선 전술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게 그 시진핑이 직접 통일전선 전술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에요. 그 2015년에는 친구 사귀는 방법 잘 기술을 갖고 가라라. 이게 통일전선 공작을 실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 뭐 이렇게 중국인 친구들 있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고위급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서울대, 서울법대에 왔던 그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나이스합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그 나이스하게 접근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거는 사드 배치 아시죠?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드 배치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관계를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한국하고 중국은 끝났다 이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친구 사귀는 게 기본적으로 통일전선 전술인 거예요. 2014년도에는 통일전선 전술은 당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마법의 도구다. 그러니까 통일전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문학과 예술도 전선입니다. 전선. 문학과 예술도 그냥 문학하고 예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선인 거예요. 통일전선 전을 실행하는 전선인 겁니다. 이 문학과 예술 전선은 당과 인민에게 필수적인 전선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전선 전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이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는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중국이 심상찮은 거예요. 호주 안에서. 그래서 책을 썼어요. Silent Invas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 이분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좋아하더니 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우선 이거 출판하면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에서 인쇄를 하면 인쇄비가 30%가 삭감이 되는데 이 책을 출판한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인쇄를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기타 부수적인 공격들이 두려워서 출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출판사를 구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 전술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호주를 잠식해왔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책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책, 그 보이지 않는 붉은 손, 그 히든 핸드, 그 책도 마찬가지의 책입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살리는 것이, 다시 일으키는 것이 중국몽이다. 차이나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하고 달라요.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멜팅팟이 돼가지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치,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기반한 건강한 시장을 통해서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게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죠. 중국몽은 과거의 중국,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국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 이런 중국몽 함께 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게 지난번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게 2018년이에요. 2018년. 그 한국하고 미국에서 부정선거 이슈 되기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캄보디아에서 그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들 진행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대1로 그러니까 실크로드 개발하고 해상 항로 개발해서 교역을 증진시키겠다. 그래서 이게 중국 중심의 교육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게 1대1로인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해외에 항만들을 건설하는데 중국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중국이 돈을 줘요. 그러면 그 받는 나라는 어떨까요? 이 돈을 가지고 항만 지어. 받는 나라는 어떨까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나라면은 이 돈을 받으면 이율은 어떻게 되지? 이자는 어떻게 되지? 이거 우리가 그 항만을 나중에 이렇게 돌렸을 때 이자를 상회하는 이윤을 내 가지고 뭐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정책 담당자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도 대신 써줘요. 수익이 막 이만큼 날 것처럼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이 나라의 정책 담당자는 어떨까요? 뭐 우선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뭐 이율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업을 돌리면은 수익은 날 것 같고 같아 보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뒷돈도 주고 이게 진행이 되면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수익성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영권, 관리권을 중국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항만들을 먹습니다. 이제 몽골 친구들, 몽골에서 그 저희 고위 관료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엄청 걱정을 해요. 아프리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덤벼서.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집행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바누아투라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호주 바로 위쪽에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항만 이렇게 지어주고 돈 못 갚으니까 관리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누아투 대통령은 아주 친중적인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뭐 돈을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회색지대 전쟁을 시작했다. 회색지대 전쟁은 뭐냐면은 그 완전한 100% 전쟁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평화 상태가 있잖아요. 이 그레이 존.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은 아닌데, 무력 전쟁은 아닌데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막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여러분들 그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카디즈, 아디즈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영토는 대한민국 한반도죠. 그러면 영공은 그 위에 있는, 영해는 12해리까지. 그래서 영공은 대한민국 땅하고 플러스 바다 12해리까지 그 위에 있는 곳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영공이라고 하는데 요즘 비행기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른데 비행기가 막 지나가면서 영공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그 영공을 살짝 지나가요. 그러면은 불안하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비행기가 워낙 빠르니까 그 저
영공을 딱 들어와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에서 그 비행기가 그 영공보다는 더 멀리 어떤 선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야 너네 왜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근데 방공식별 구역이 국제법적으로 아직 확정된 어떤 이렇게 정확한 원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긋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디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카디즈, 코리아, 한국이 여기 방공식별구역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나라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거 선을 잘 안 넘어갑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대만 그 방공식별구역을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십 차례씩,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중국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그렇게 도발하니까 대만에서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는 안 만들었는데, 안 보여드렸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대만이 미국에 자꾸 그 빌부터 따라가니까 중국이 저러지. 그러니까 좀 그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좀 더 잘해라. 국내 여론을, 대만의 여론을 친중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은 아니죠. 전쟁은 아닌데 이게 통일전선 전술인 거예요. 회색지대에서. 그래서 보시면요.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그 중국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 결정을 미국하고 하니까 일본이 미국 앞에 굴복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속국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외교적으로. 속국이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조공관계에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외교적으로는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 중국이 상정하는 국제관계가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예, 작은 나라 알아서 겨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통일전선 전술의 또 다른 예인데요. 이게 건물 멋있죠? 예,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에 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친구들 이거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돈 다 됐어요.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줘줘요. 이렇게 줘줘요. 뭐 돈을 그냥 다 대요. 그럼 뭐 중국이 뭔가 되게 큰 일을 해준 것 같잖아요. 뒤로는 이런 거 합니다.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아프리카 연합에는 아프리카 기본적으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 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인 외교적인 정보들이 다 모이죠. 이거 그냥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상당히 친중적이시죠. 근데 WHO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친중인사들 포진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은 어이없죠? 그렇죠? 김치 원조가 중국이다. 그리고 이게 한복은 사실 중국 거다. 이러면 지금은 약간 어이없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 이거 거짓말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둔해지죠. 아 그래, 아니 뭐 그래 그 뭐 중국에서 대부분 오긴 했지. 뭐 문화적인 거 대부분 뭐 유교 문화도 뭐 사실 중국에서 온 거지 뭐. 뭐 한복도 뭐 비슷하게 뭐 중국에서 뭐 있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계속 허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통일전선 전술이 정말 무서운 전술이란 거. 그랬기 때문에 시진핑은 통일전선 전술은 당의 목적을 이뤄내는 마법의 도구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일전선 전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그렇게 부상이 나갈 때 약간씩 경고를 날리는 메시지들이 나오긴 했어요. 예, 아론
프리드버그라는 분이 2012년도에 아시아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다툼이 있을 거다. 이건 왜냐면은 힘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로우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우가 영국의 외교관이에요. 이 사람이 1871년도에 독일이 통일되는 걸 보면서 아, 영국과 독일은 어느 순간에 전쟁이 불가피해질 거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메모랜덤을 써가지고 이걸 외교관들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정권이, 독일의 왕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하더라도 이게 구조적인 질서가 재편이 되고 나면 이런 위험성을 항존하고 이게 그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메시지인 거죠. 그 중국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실 아메리카 아웃, 미국 꺼지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본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축소하고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고 이 책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대만을 건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 중앙 돌파하는 거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안 할 거다. 한반도하고 호주를 우회적으로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다. 라고 이 책은 예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 위태위태하죠? 호주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호주에서 목소리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이란 분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미군이 그래서 해군연합 시스템을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하고 협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책에서도 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호주, 일본하고 동맹을 맺을 거고 베트남, 필리핀을 지원 세력으로 확보할 거다. 근데 이 책에서 한국은 친중 경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저 때부터 한국이 친중으로 흘러가는 걸 경고하고 우려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에드워드 루트워크라는 사람도 이게 그 한국을 친중 국가로 분류했어요. 유교 문화권이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엮이고 그리고 또 반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친중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건 사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오랑캐 다루는 법, 중국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우선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켜서 타락시키는 것, 그러니까 부패를, 그러니까 뇌물을 준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뇌물만 주는 게 아니라 여자도 줘요. 예, 공공연한 비밀처럼 그냥 다 이렇게 놔두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교적 가치체계를 통해서 세뇌시킨다라는 겁니다. 한국을 자꾸 친중국가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미국에 계속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대1로, 1대1로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대1로 하려면은 이 신장 지역을, 그러니까 위구르 지역을 거쳐가야 되고, 위구르에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구르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 위구르 독립, 뭐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위구르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위구르 밑에 티벳이에요, 티벳. 그리고 여기는 외몽골. 그리고 대만, 그리고 홍콩, 이런 나라들, 이런 지역들이 사실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구르에서 만약에 뭐 좀 큰일이 나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중국이 망할 거다, 에이 망하진 않을 거다,
뭐 사람들이 의견이 약간 갈리긴 하는데 그 이유가 크게는 네 개입니다. 이 네 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이것이 이것 그리고 두 번째 관료의 부패가 심하다. 세 번째 소수민족 독립의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이게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이게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 아예 망하기까지는 뭐 그냥 뭐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하다 보면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지 망하진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는 사인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입니다. 호감도 조사인데 모든 나라에서 급격하게 비호감이 상승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한국 볼까요? 71%. 미국도 74%. 스웨덴 81%. 아, 오스트레일리아 81%.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한국 75%, 미국 73%, 스웨덴 85%, 오스트레일리아 81%. 호주는 이 정도면은 북한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북한보다 중국이 살짝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패착인 거죠. 통일전선 전술을 정말로 잘할 생각이었으면은 중국의 호감도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도 그 중국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요. 가끔씩 보시면요. 그러니까 중국 엄청 미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기회 땅처럼 묘사를 해요. 한국에서 못든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성장시켜놓고 성공시켜놓고 중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환상을 만듭니다. 전략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호감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중요한 패착이고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중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 이유도 투자협정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제 이게 그 조만간 공식적으로 동결될 것 같고요. 대만하고 자유무역 하겠답니다. 자유무역 하는 건 사실 거의 피를 섞는 거예요. 피를 섞는 거. 지금 호주가 그 중국하고 그 무역을 많이 늘렸다가 지금 이제 그 철광석 수입 안 한다고 그러고 중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호주에서도 이게 중국에다가 안 팔겠다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 랍스터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랍스터 어부들이 지금 생활이 위태위태해요. 랍스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그 철광 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 호주 전체적인 여론인 거죠. 그리고 이게 호주하고는 재밌는 게 1년 전에 환구시보 아시죠? 이거 공산당 기관지인데 그래서 미국 군용기가 만약에 대만에 이착륙하면은 그때부터 대만 해협의 전쟁 시작이다. 엄포를 놨습니다. 엄포를. 근데 며칠 전에 미국 군용기가 대만에 도착했어요. 예, 이거 미국 상원 의원들이 그러니까 대만에 도착해서 아까 전에 이런 거 뭐 논의하려고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조용해요. 중국이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우선 7월 1일 그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최대한 그 국제적으로 약간 좀 지지를 받는 듯한 그림은 나야지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되게 중요한 게 이때 만약에 나라들이 국가들이 위구르 문제를 제시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이콧 해버려요? 그럼 중국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외교적인 타격이 단순한 외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역을 안 해버리고 수출을 안 해버리고 하면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에요. 세계의 공장이란 말은 누군가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물건을 안 사주면은 중국 서민부터 망해요. 그럼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중국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COVID-19 때문에 이게 뭐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의 뭐 이메일이 파우치 이메일이 뭐 이렇게 공개가 돼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중국에 대한 압박들이 만약에 올라가고 그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은 중국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죠. 다행인 것은 어쨌거나 중국 공산당의 그 통일 전선 전술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펜스 부통령이 이게 우리가 이전 정부들이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자유무역하고 하면은 이게 자유가 확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것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총대를 맸죠. 총대를 맸는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하여튼 사실은 뭐 저는 이게 상당한 후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 자체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여론 또 이렇게 관료 조직 안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보다 보면요.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어떤 성견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이게 뭐 이분이 잘나서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예지력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4년도에 미국 방문하셔가지고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연설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직접 와주셔서 피 흘려서 함께 싸워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미군은 거기서 멈췄으면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공산주의 압제에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해방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후원한 동맹국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더 나가요. 여러분들은 북한을 해방하셨어야 되고 중국의 그 무수한 사람들 해방했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 공산주의라는 압제 속에 던져놓고 나온 겁니다. 공산 세력은 언제 다시 발언할지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미친놈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54년이거든요. 10년 뒤, 15년 뒤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 대기근, 문화대혁명. 몇 명 죽었죠? 예, 8천만. 이게 8천만까지는 안 되고 한 3, 4천만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대기근하고 문화대혁명 다 합쳐서 그 8천만 정도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인륜에 반하는 극악 무도한 범죄가 지금도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전역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참상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북한은 아직도 반인도 범죄 국가인 거예요. 세계 최악의.
이승만 대통령. 좀, 그, 처음에 이분 연설, 그 이때 하신 연설 그냥 접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중국에서 어떤 일 있었는지 되새기고 나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사실.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설에 보시면은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얻지 못하는 날, 못하는 한, 자유세계의 평화는 요원한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나 뭐 펜스 대통령이나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 말에 끄떡끄떡 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참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는 참 운이 없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세계에서 강한 나라들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는 또 여기 있다고 봐요. 세계가 말씀하셨죠? 예,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신앙인들의 목적인데 그 중국은 분명히 어떤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중국이 공산주의를 버려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요.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할렐루야 만세 하면 될까요? 중국 공산당은 없어지고 중화사상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공산당은 없어질 수 있어요. 중화사상은 더 오래 갈 겁니다. 이게 중국의 메조리티한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한 어떤 위험이 앞으로 또 어떻게 생길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 제대로 된 변화여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중국에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정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변화가 되도록 최대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 중국 이슈 접근할 때 우리가 요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인 친구들 분리해야 돼요. 이 사실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친구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중화사상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원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애국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맹목적으로 약간 지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은 그들이 깨어나요. 그 도리스 리우 감독도 공산당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외부적인 변화에 주의해야 되고 보편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은 중국이 공산당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엔 그게 중화사상이란 게 중화민족주의거든요. 중화민족주의고 그게 결국에는 그 게르만 민족주의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만약에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진실, 진리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란 지도자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이러한 가치들을 기본적인 틀로 한 대한민국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성장과 발전도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 만약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도 이런 가치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조금 길어지는데 이것도 그냥 설명할게요. 안 들은 분들 계시니까. 역사의 동력이 뭔가요? 역사의 동력.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나는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견해를 바꾼다. 역사의 동력은 사랑이다. 이게 제가 아는 교수님, 중국 철학자, 중국 철학자 마르크스주의 연구하시는 분이 한국 와서 복음 접하시고 세례 받으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역사의 동력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면 중국에도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코넬대 교수님이라는데 2010년도에 이런 책을 썼답니다. 쓰셨답니다. 100년 이후, the next 100 years 해가지고 그 예측을 하셨는데,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중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인 그 토대가 그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 발전율이 저하가 될 거고, 그래서 실업의 문제가 크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게 중국이 정신이 없어질 거다. 일본은 이게 참 독특한 나라다. 이게 정부가 삽질하고 제대로 못할 때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엄청나게 다시 한번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수없는 나라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정책에 빠지면, 이게 중국이 북한을 먼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통일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중국이 정책에 빠지면. 그리고 한국이 통일되고 나면은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거다. 그러면 통일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거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일본을 견제할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게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어떤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무력으로 어떻게 뭐 만들어 볼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본을, 대한민국이 정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진실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고, 이게 본이 돼가지고 아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조지 프리드먼 교수님, 이분이 뭐 코소보 사태도 예견하시고 IMF 사태도 1997년도 IMF 사태도 예견하시고 하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미래학자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견을 하셨는데 우리가 중국의 변화는, 우리 아까 전 조지 프리드먼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중국이 혼란에 빠지면은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휴전협정 체결되는 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하기 싫으셨어요. 아 휴전하기 싫은데 자꾸 뭐 하라니까 아 너네가 그렇게 휴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방해는 안 할게 이러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 한국에 딱 박아두셨거든요. 예, 박아놓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휴전협정 체결하고 나서 된 다음에 체결되고 나서 이렇게 연설하셨어요. 동포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들 잊지 않을 것이고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완수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한동안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그저께 서울대에 붙인 대자본인데요. 예. 서울과 평양과 북경과 세계를 뒤덮는 자유와 진실의 파도. 아, 북한 주민들 해방하고 통일민 대한민국 이끌 지도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 사명을 그 수행하셔야 될 담당자십니다. 딴 사람 찾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통일 안 했으면 안 했지, 공산 통일은 못 한다. 민주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 걸리는 거고 힘든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자유의 방파제라고 한다. 아, 나 근데 이편 싫다. 왜 우리는 파도만 맞고 살아야 되냐. 이런,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파도는 머지않아서 평양까지 휩쓸게 될 거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예.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과 평양과, 그래서 이렇게 툴스 포럼을 이제 얘기할 때는 앞으로 그냥 이 얘기 계속 하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도 하겠지만, 여기 저 밑에 보시면은, 서울대 툴스 포럼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 북경과 세계를 뒤덮는 자유와 진리의 파도, 툴스 포럼. 여러분들이 툴스 포럼 회원이신 것은, 서울과 평양, 북경과 세계를 뒤덮는 자유와 진리의 파도의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 그냥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저희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동관이라는 형제가, 여기가 평양이에요. 여기가 평양. 여기 평양. 자유의 파도. 자유의 파도. 이거 뭐, 어떤 친구들은 이거 그 공수부대원 같다고도 하던데, 어쨌거나, 예, 서울과 평양과 북경과 세계를 뒤덮을 자유와 진리의 파도. 아, 우리가 이 사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로 인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휘어신학, 이 배태가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휘어신학 뭐냐? 동성애. 하나님이 동성애자 사랑하신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동성애 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한 부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퀸 제임스 성경으로 바꿔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 사랑하신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입각해서 재단하는 겁니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신학 때문에 유럽의 교회도 무너졌고, 미국의 교회도 휘청휘청하고, 한국도 위험위험한데, 하나님께서 동성애 이슈를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들이 목소리 내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유와 진리의 파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이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는 것이, 이 파도를 가지고 쓰나미를 만들고 서울과 평양과 북경과 세계를 뒤덮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트루스 포럼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